제96회 3.1절 기념행사가 3월 1일 오후 4시 코엠TV 공개홀에서 재외동포재단 주시애틀 총영사관 후원과 워싱턴주 한인사회 단체 주최로 열려 3.1절 대한독립만세를 단합된 목소리로 힘차게 외쳤습니다. 코가 한글학교 학생의 독립선언문 낭독에 이어 문덕호 총영사의 대통령 기념사 대독이 있었으며 박나표 장군과 홍윤선 시애틀 한인회장, 조승주 타코마 한인회장, 김재욱 페더럴웨이 한인회장, 이수잔 평통협의회장의 3.1절의 숭고한 정신을 영원히 기릴 수 있도록 하자는 축사가 있었습니다. 한국 노인회 합창단은 축가로 선구자 고향의 봄을 참석자들과 함께 불렀고 일본의 만행을 기록한 영상을 보며 조상의 나라 사랑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느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모두가 3.1절 노래를 합창한 후 박영환, 이성수 독립유공자 그리고 각 노인회 대표들과 참석한 120여 명의 참석자와 함께 만세 삼창을 크게 외치며 3.1절 96주년, 광복 70주년을 맞는 고국의 통일을 염원했습니다. 이 지역에 워싱턴주의 대표적인 세계 한인회 회장님들이 같이 노력을 해서 오늘 이렇게 같이 모여서 화합하고 단결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이것이 곧 앞으로 동포사회의 미래에도 큰 좋은 징조라고 생각하고 우리 총영사관으로도 열심히 발로 뛰면서 이분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제 감격스럽고 너무 이제 거의 복차요. 이제. 시애틀하고 타코마하고 그들 같이 해서 도와요. 예. 우리는 봉사단체입니다. 첫째 봉사단체.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는 마음으로 같이 합치면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서로 같이 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항상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새 한인단체가 마음이 같으니까 길이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같은 길을 잘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 한인회 회장 마음은 다 똑같은 걸 확인했으니 각 한인회에서 각 회장님들이 믿어주고 힘을 실어달라는 말씀을 오늘 드린 거고 네. 이게 첫술에 배부르지 않으니까 오늘 이런 과정들이 있었고 앞으로는 점점 더 좋아질 거고요.